자, 안녕하세요. 데블트풀입니다. 그럼 오늘도 요괴치 뿌니뿌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벤트 맵에 이제 요괴학원 Y랑 콜라보 이벤트 진행 중이죠. 이벤트 맵에 YSP 워치라고 하는 요괴워치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그 YSP 워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YSP라는 게 뭔지 몰라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요. YSP의 뜻은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괴학원 Y 영화 예고편에 잠깐 등장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거를 한번 보니까 YSP의 Y는 그 요괴할 때 Y가 아니고 일본으로 하자면은 야바이꾸라이, 스테키나 핑크레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바이꾸라이라고 하면은 엄청날 정도로 뭐 위험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대박이란 뜻이에요. 엄청날 정도로 스테키나 멋진 핑크레이디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이제 가수 핑크레이디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이번에 요괴학원 Y에 등장하는 그 노래를 하나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콜라보해서 YSP가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이 YSP가 진짜로 야바이꾸라이 스테키나 핑크레이디 엄청날 정도로 멋진 핑크레이디 를 뜻하는 건지는 영화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 YSP 워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보기는 봤는데 이번에 또 다 모아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있는 YSP 바디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얻었었는데 그 두 번째 난이도 맵에서 스테이지 14를 클리어하면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두 번째 있는 YSP 벨트 시계줄 같은 경우는 이벤트 미션을 클리어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이벤트 미션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SP 칩 같은 경우는 이벤트 맵에 가끔가다 등장하는 평범 2라고 하는 요괴로부터 일정 확률로 드랍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YSP 베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얻었는데요. 그 나인테일이라고 하는 요괴가 등장하는 스테이지가 있었죠.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YSP 베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어로의 결정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도 이벤트 맵에서 보스 스테이지의 적으로부터 일정 확률로 드랍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난이도의 맵의 보스 스테이지인 메두사 스테이지보다는 두 번째 난이도의 맵에 그 구미 류스케가 등장하는 보스 스테이지가 있었죠. 거기에서 잡는 게 그나마 조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YSP 칩하고 히어로의 결정을 또 같이 모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YSP 칩하고 또 히어로의 결정이 잘 나오게 해주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괴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얻었던 여우 요괴인 이즈나 그리고 꼬마지로 이 두 마리의 요괴가 그 YSP 워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의 드랍 확률을 올려주는 요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요괴를 파트에 넣고 제가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벨트는 이따가 이벤트 미션을 같이 플레이하고요. YSP 칩, 그 다음에 히어로의 결정 두 가지를 같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SP 칩 같은 경우는 그 평범 2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평범 2를 제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극난이도의 맵에서 그나마 평범 1을 조금 쉽게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난이도의 스테이지 43에서 평범 2가 나올 때까지 또 플레이를 해보고 평범 1을 잡아서 YSP를 또 얻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제 그 가끔가다 등장하는 요괴들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지를 깨고 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지만 이제 왼쪽 위에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평범위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다시 하기를 선택하면은 도깨비불을 한 개 사용해서 그 스테이지를 다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그 평범위를 또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평범위가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잡으셔도 돼요. 근데 잡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그냥 다시 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안 나오네요. 이게 뭐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자, 오케이. 드디어 평범위가 나와줬는데 이 녀석을 그럼 잡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평범위를 잡아서 나오는 YSP 칩 같은 경우도 드랍 확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니까 일단은 평범 2만 만나면은 그 재료 모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재료는 이미 거의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모으려고 한두 개 정도만 남긴 상태인데 이거를 잡아보도록 하죠. 네, 잠깐. 보물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잠깐 이것 좀 연결하자. 보물상자가 너무 많아. 오케이, 자 일단은 평범위를 잡아보도록 하죠. 만약에 안 나오면은 다시 하기를 또 하면 되니까.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YSP 칩을 모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43스테이지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스테이지 뒤쪽에 있는 거에서 하고 싶어서 일단 뒤쪽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괴가 한 마리 나오는 스테이지가 여기 43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데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YSP 칩을 얻기는 얻었는데요. 제가 이제 얻어놓은 게 있어서 아마도 YSP 칩을 한 개만 더 얻으면은 그 칩 모으는 거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YSP 칩 같은 경우는 Y포인트랑 교환을 해서 한 개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남은 거는 제가 Y포인트를 써서 교환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150 Y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교환하도록 하죠. 지금 24개 모았죠? 자, 그럼 한 개 더 모아서 25개. 이게 25개나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많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히어로의 결정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데 히어로의 결정도 제가 8개를 모아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를 교환해서 얻은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또 보스 스테이지를 같이 잡으면서 남은 하나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얻도록 하죠. 오케이. Y 포인트는 이번 이벤트 맵에서 꽤나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써도 돼요. 이벤트 기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스 스테이지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메두사 스테이지보다는 저는 구미 류스케 스테이지에서 하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뭐 메두사 스테이지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난 것 같아요. 여기가 잡기가 더 편한 것 같아서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라 오라 오라.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거모 베니마루를 써서 그 피사이 공격을 하면은 한 대만 때리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때려보죠. 그쵸? 한 대면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그 히어로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히어로의 결정은 그 칩에 비해서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이것도 그 저거 확률을 올려주는 요괴들을 파트에 넣고 플레이하시면은 또 금방금방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공격력 증가 대충 쓰고요. 아무 요괴나 쓰자. 오라 오라 오라. 진페이로 공격을 해볼까? 오케이. 빨간 뭐지? 빨간 열권이었나? 자, 오 그렇지. 자, 히어로의 결정도 이렇게 해서 10개를 모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칩하고 결정은 다 모았죠? 그럼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그 시계줄을 얻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것만 얻으면 되는 건가? 자, 그리고 이제 미션들을 보기 전에, 아 그 시계줄을 얻기 전에 이번 미션들 중에서도 또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션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그 뒤에 이제 번호 같은 게 써 있잖아요. 저런 거를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Y포인트인데 자, 뭐가 있을까? 아, 여기 지금 YSP 벨트가 있는데 벨트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 말고 또 뭔가 있을까? 스키 비전서가 있는데 스키 비전서를 얻기 위해서는 극난이도, 세 번째 난이도의 맵이 있었죠? 거기 맵에 있는 스테이지, 별들을 전부 다 획득하면은 스키 비전서 한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별 모으기도 제가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스테이지에 별 모으기 조건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 같은 거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별 모으기 조건들을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콘, 그 타올라이온 아이콘을 얻을 수가 있는데 타올라이온 아이콘은 보스 스테이지 13을 꼬마 산타유의 핏살기를 써서 막타를 치면 얻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꼬마 산타유의 핏살기를 써서 막타를 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또 있다. 아이콘. 히메카와 그 후부키, 눈보라 공주죠? 얘는 28 스테이지에서 바케라라고 하는 그 빨간 귀신 고양이 요괴를 사용해서 이어하기를 하지 않고 클리어하면은 이 아이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케라라고 하는 그 빨간 고양이 요괴 있었죠? 그 요괴를 파티에 넣고 이어하기를 하지 않고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거 있네. 자, 이번에는 극 난이도에서 자, 난이도 지옥 난이도에 숨겨진 스테이지 네 번째 게 있었죠? 그 지옥 난이도에 숨겨진 스테이지 네 번째 거를 클리어하면은 스페셜 아이콘인 지바 진페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지옥 난이도 깨는 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숨겨진 스테이지 네 번째 거를 깨지를 못했는데 다음번에 또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는 게 YSP 시계줄을 얻어야 되는데요. 어떤 미션들을 클리어해야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그 불가사의 해명 미션 1에서 7번째까지를 전부 다 클리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번부터 또 7번까지 하나씩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션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7에서 지바 진페이를 파티에 넣고 클리어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스테이지 7. 오케이. 자, 여기는 스테이지 7에서 지바 진페이를 파티에 넣고 그럼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죠. 지바 진페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첫 번째 거였나요?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지바 진페이를 친구로 만들고 여기 스테이지 7을 클리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충 하죠. 제가 이제 이벤트 요괴들을 열심히 쓰고 있는 이유는 다음번 이벤트가 되면은 또 이번 이벤트에 등장했던 요괴들은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플레이할 때는 최대한 그 이벤트에서 등장했던 요괴들을 써서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는 13 스테이지, 13 보스 스테이지에서 지바 진페이의 핏살기로 막타를 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막타를 지바 진페이로 쳐야 되기 때문에 그 핏살기 게이지를 모아놓은 다음에 체력을 조금 깎고, 아니다, 체력 굳이 안 깎아도 되나? 체력이 6500인데, 그냥 바로 핏살기를 써서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아, 잠깐 저거 연결하고 싶은데. 아, 좀 보물상자 거슬려. 그냥 터뜨리자. 잠깐. 오케이. 자, 공격을 해보죠. 아이고, 뭐야,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네. 핏살기 레벨 아직 안 올렸던가? 자, 다시 한번 공격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빨간 10건. 그렇지. 데미지가 세진 않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미션도 클리어가 됐겠죠? 됐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숨겨진 스테이지 첫 번째에서 이번에도 역시 지바 진페이를 파티에 넣고 스코어 12만 점 이상을 달성해라 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지바 진페이를 사용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굳이 핏살기라든가 이런 거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파티에 넣고 다른 요괴들로 스코어 12만 점을 달성하면은 미션을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숨겨진 스테이지 여는 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따로 공략을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스코어 12만 점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모 베니마루의 필살기 게이지를 채워서 필살기를 써서 잡도록 하죠. 12만 점은 뭐 그렇게 높지가 않겠지? 해보자. 어느 정도 나오지? 아, 34만 점 충분히 되네. 오케이. 12만 점 이상 다 했어. 자, 그리고 지금 네 번째 거는 보니까 클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자, 네 번째 거는 28 보스 스테이지에서 이번에도 지바 진페이를 파티에 넣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클리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또 플레이하면은 뭐 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28 스테이지에서 지바 진페이를 파티에 넣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거를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숨겨진 스테이지 두 번째에서 지바 진페이를 파트에 넣고 50초 이내에 클리어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거를 그럼 같이 또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50초 이내라고 하면은 뭐 필살기 한두 번 쓰면은 50초 이내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지 않나? 그쵸? 이것도 역시 뭐 대충 잡죠? 자, 거모 베니마루 있으니까 50초는 뭐 충분히 클리어가 될 거야. 오케이. 베니마루. 오케이. 한 대면 잡을 수가 있네. 50초 이내 충분히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미션은 45 보스 스테이지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지바 진페이를 파티에 넣고 50콤보 이상을 달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콤보수를 잘 내게 해주는 요괴로 지탄이라는 요괴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구슬치기 이벤트를 할 때 등장했던 요괴인데 이 녀석을 파티에 넣고 제가 콤보수를 늘려서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제 요괴들 필살기들 중에서 그 콤보수를 늘려주는 뭐 극이무기라든가 이런 요괴들이 있어요. 그런 요괴들을 써서 하면은 그 콤보수를 한 번에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씩 연결을 해서 그 콤보수를 늘려주거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지탄을 써서 콤보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콤보수가 한 번에 81까지 올라갔죠? 자, 이런 요괴들을 써서 플레이를 하면은 그 콤보수를 늘리는 그 퀘스트 미션 같은 거는 금방금방 깰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하려면은 그 콤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즈 2 이상의 푸니들을 터뜨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런 필살기를 써서 콤보수를 늘릴 수 있는 요괴들을 써서 하면은 금방금방 깰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일곱 번째 미션은 지금 깨놓은 상태인데요. 스테이지 45에서 지바 진페이의 최대 데미지를 5000 이상 주면은 클리어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공격력 증가를 한번 써준 다음에 지바 진페이의 필살기를 쓰면은 5000 이상의 데미지를 충분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플레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불가사의 해명 미션들을 1번부터 7번째까지 전부 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자 어딨더라 아 여깄다 미션 완전 공략이라고 해갖고선 YSP 시계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받도록 하죠. 자, 만약에 궁금한 미션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SP 워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벨트 1개, 바디 1개, 베젤 1개, 칩 25개, 결정 10개. 오케이. 그럼 만들도록 하죠. 지금 YSP 워치를 보니까 얘는 용맹족, 그 다음에 호걸족의 체력, 공격력을 15% 올려주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시계 할아버지. 오, 재료가 전부 보인 것 같구나. 잠시 기다리거라. 오케이. YSP 워치를 손에 넣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새롭게 등장하는 YSP 워치 만드는 걸 공략해 봤는데 그 칩하고 결정 같은 게 조금 모으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방식처럼 또 따라해 보시면은 금방금방 얻을 수가 있으니까 YSP 워치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